대박. 연습실. 우와, 드럼. 이야, 드럼 이거 옛날에 많이 쳤었지. 좀 다른 시간 위에서 아니야, 조금 더 열정적으로. 야, 아무 와. 서글픈 가난한 나의 청춘아이야, 나의 청춘아이야, 나의 청춘아.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오셨네요. 아니 부구 씨, 네네. 방금 부른 노래요. 네네. 부구 씨가 직접 작곡한 노래예요. 노래 엄청 좋던데. 아, 네네. 아니 그냥 습작들이에요. 오, 습작. 역시 실용음악과. 아, 저희 곡은 아직이죠. 제가 너무 가사 늦게 보냈죠. 네네. 네? 네? 아, 네? 아, 저 죄송합니다.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아, 여기 있었어요. 벌써요? 네, 여기요. 우와! 우와, 부구 씨 진짜 대단하다.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어? 방금 그 말요.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말이요. 하긴, 뭐 그러니까 방금처럼 멋있는 곡도 쓰고 그러셨겠죠. 아니, 어더라? 아, 그거 하시게요. 아이고, 아이 그거 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야. 부구씨 음악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아니 그러고는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먹고도 살아야 돼서. 뭔가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놈의 더러운 세상 진짜 짜증난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도대체 언제 여행 가고 글 쓰고 그럴까요? 난 언제 곡 쓰고 앨범 낼까요? 아 여행? 그리라니? 저는요, 네. 그릴 좀 쓰고 싶었거든요. 여행 노트 옆과 사진 첩과 공책, 어린 시절 나를 가득 채웠던 여행작가의 꿈. 아, 여행, 여행작가가 꿈이셨구나. 네. 나의 세상이었던 것들을 작은 보물상자에 담겨 조용히 잠을 자고 있죠. 빛바랜 일기장을 채우던 빛나는 나의 꿈이여, 나스한 햇살을 실려
네네, 아이고, 비슷하긴 한데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해봤고, 이제 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장노트 악보, 피아노와 기타, 어린 시절 나를 가득 채웠던 음악 뮤지션의 꿈. 싱어송라이터? 맞아요. 나의 세상이었던 것들을 여기 악보 몇 장에 담겨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죠. 싱어송라이터 멋있다 여행작가.